네, CJB 모닝 와이드 두 번째 순서인데요. 네. 이번엔 이제 오성훈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자원 순환 방법 알려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순서라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요. 70세까지 살면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무려 55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많은 쓰레기를 그냥 매립하거나 소각하게 된다면 지구가 굉장히 많이 아프겠죠.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쓰레기량을 줄이던가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첫걸음이 바로 분리배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분리배출 잘하는 방법, 분리배출 완벽하게 하는 방법, 분리배출 백과사전 그두 번째 페이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활짝 펼쳐봅니다. 활짝. 일회용 종이컵이 지구에서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 20년. 금속회는 100년. 플라스틱은 무려 500년. 썩지 않는 쓰레기의 시대,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재활용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이 필수인데요. 지금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분리배출 방법을 쏙쏙 뽑아 설명해드립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지구 건강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은 필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꾸만 헷갈리는 분리배출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는 한 주부님을 찾았는데요. 쓰레기 줄이기 청주 시민실천단에 소속되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백혜원 씨. 확실한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그녀의 재사용 방법도 참고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나눴다가 필요하는 대로 골라서 쓰게. 고무줄. 여기 고무장갑 잘라서. 우유병을 분리배출하기 전 헹궈내는 물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화분해주면 좋은 영양분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 번씩 주다 보면 이렇게 차례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오는 대로 하나씩 찌그러뜨리면 얘가 이렇게 빠져요. 깨끗이 헹궜다고 끝이 아닙니다. 비닐을 떼어낸 플라스틱 병은 할 수 있는 만큼 압축해서 같은 소재인 뚜껑과 함께 배출. 요거는 비닐. 비닐은 비닐대로 따로 배출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우리 어머니께서 분리배출하는 모습 보니까 잘 찾아왔다. 고수의 냄새가 난다라는 느낌 들었는데 네. 사실 저도 집에선 제가 분리배출 담당하거든요. 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가지만 기본만 잘 기억하시고 배우시면은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부 고수님을 믿고 분리배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평소에 네. 어떻게 하셨는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퀴즈요? 네. 퀴즈에 자신이 없는데. 간단하게 집에서 이런 만두 많이 드시죠? 그렇죠. 이런 거 드시고 나면 이거 어디다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잘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부피가 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초등학교 때 우리 짝꿍한테 편지 보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딱지 접듯이 이렇게 접어주는 게 정석 아닐까요? 땡! 네, 아니죠. 이렇게 헹궈내고요. 네. 이거 원래는 이제 더 말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굳이 접으면 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 안에 단백공체를 넣었을지 쓰레기를 버렸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나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게 보이게 그대로 비닐 버리는 곳에다 이것도 테이프는 이렇게 제거하고 네. 이거는 쓰레기통 버리셔야 되겠죠. 접착 있는 거는 이 비닐만 비닐에다가 버리시면 될 그대로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얇아야 재활용 공정에서 우리가 빨아들일 수 있는 비닐 접지 말고 반듯하게 퍼서 버려주세요. 이거 이제 다 썼어요. 플라스틱이죠. 네, 이거 그렇죠. 그냥 버리실 것 같잖아요. 플라스틱 그냥 버리면 될까요? 저는 그냥 버렸죠. 그런데 이거 플라스틱이잖아요. 겉으로 보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칙칙칙 하려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스프링? 네. 이 안에 여기 스프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프링만 분리를 할 수 있으면 그것만 버리면 네. 되는데 이것도 플라스틱이니까 이렇게 같이 버리시면 되고요. 네. 요거 플라스틱 요거는 분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완전히 딱 제품으로 나왔기 네. 때문에 분리가 안 되면 종량제 봉투. 최대한
다른 물질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버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이 네. 보니까 네. 쉽지만 네. 그래도 신경을 안 쓰면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요거는 접착 있는 거는 절대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하시면 안 되고 네,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시면 네. 됩니다. 분리가 안 되는 복합 재질은 반드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종이 배출법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종이 상자 같지만 여기에도 분리해야 할 소재가 한둘이 아닌데요. 먼저 테이프나 철심으로 마감되어 있다면 반드시 분리해야 하고요. 내부 포장재도 분리가 필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과일 포장재는 일반 쓰레기고요. 요즘 집집마다 많은 택배 비닐, 종이 소재인 송장이 잘 떼어지지 않는다면 가위로 오려서 비닐만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눈여겨보셨다면 분리배출의 몇 가지 원칙을 알아주셨을 겁니다. 먼저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복합재질인 경우에도 조금만 눈여겨보면 쉽게 분리가 가능한 쓰레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달력도 힘들지 않고 종이와 고철류가 쉽게 분리가 됩니다. 정말 쉽죠? 다음 원칙은 비우고 헹군다. 다 쓴 양념통이나 우유팩 등은 비우고 헹구지 않으면 그 안에 부패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한데요. 한번 헹구고 잘 말려서 배출하면 선별 작업도 재활용 작업도 수월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맞아요.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오늘 그 어머님 덕분에 분리배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갑니다. 예. 아, 어떻게 이렇게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으신 거예요? 작은 실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자연히 제 몸에 그렇게 배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 중요한 거 비행분석만 기억하시고 비 비우고 행 헹구고 분 분리하고 석 섞이지 않게 배출한다. 아,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비행분석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행분석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 작업을 직접 보는 것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청주시에서도 주택가에 재활용 쓰레기가 모이는 선별장인데요.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비율은 59.7%. 하지만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 남짓인 이유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아무리 바삐 손을 움직여도 역부족. 결국은 선별장에 들어온 재활용품 중에서도 65% 정도만이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일일이 하시는군요. 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고형 연료로 태워 쓰거나 조각해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정말 깨끗하게 버려야겠어요. 맞습니다. 네. 작업장 한켠에는 보시는 것처럼 부직 보호포장재나 고무 소재 같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러네요. 좀 부끄러워져요. 네. 잘해야 되는데 버릴 때부터. 아이고, 바쁘시네요. 이런 거. 네. 이건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맞아요. 들어오면 안 되고. 아이고. 이거 좀 봐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어요? 이거. 아, 이렇게 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네요. 네.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쌓인 쓰레기들은 별도의 처리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요. 그것도 우리의 세금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죠.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 중 가장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재활용을 방해하는 건 다름 아닌 테이프인데요. 어려운데요? 네. 아, 집에서부터 그걸 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배출해주세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 스티커 사용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티로폼은 액자나 완구, 건축자재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가공되는데요. 부피가 큰 스티로폼을 고열로 압축한 형태인데 고품질로 재사용되기 위해서는 역시 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떠세요? 깨끗해요. 깨끗한데 이건 어떠세요? 아, 조금 뭔가 색깔도 있고 해서
좀 값어치가 떨어지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는 스티로폼이라든가 스티로폼을 붙어있는 택배 용지라든가 테이프 등이 같이 혼합된 거예요. 아. 아무래도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요. 네. 아. 종이 1톤을 재활용하면 30년생 나무 2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수고롭지만 반드시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이유일 텐데요. 아, 제가 함께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정말 분리배출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네, 올바른 분리배출로 인해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잖아요.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올바른 분리배출로 깨끗한 지구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와, 네. 어머, 오늘 감사드려요. 사실 분리배출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긴 했지만 맞아요.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맞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오늘 새롭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느꼈는데요. 네. 여러분들 화면 보셨다시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비행분석. 네, 바로 비우고 헹구고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요. 아주 완벽한 분리배출을 여러분들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사실 내가 버린 그 분리배출한 재활용품 잘 사용되고 있나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갖게 되는데 오늘 그 처리장 모습 보니까 재활용품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과 또 인력이 투입되니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정말 많아집니다. 맞습니다. 이 그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 중에서도요. 65%만이 우리 가공업체로 보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곳에서도 15%는 다시 한번 선별을 통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처음에 분리배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아직까지도 분리배출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환경부에서 아주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분리배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분리배출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환경부의 내 손 안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앱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부터라도 건강하게 지구를 위해서 분리배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